전 시간 10번까지 했죠? 10번까지 했고, 이제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1번. 11번. 공주법상 관리비 등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질문 찾는 거네요. 틀린 질문. 옳지 않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지능 홈 네트워크, 수선 유지비를 위한 용역 및 공사는 입주자 대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틀린 질문 되겠죠? 누가 하죠?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죠.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서를 보관해야 될때몇 년까지? 5년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옳은 질문 되겠죠. 그래서 5년이 가로놓기가 나왔던 문제죠. 5년. 저기 뒤에 가면 오늘 저 뒤에 퇴직금 정산 관계 서류도 5년으로 돼 있죠. 5년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잡수입이란 생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뭐란다? 잡수입. 잡수입이죠. 잡수입이란 재활용품. 우리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나오면 폐기물 많이 나오죠. 폐기물을 하면 뭐 분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폐지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매각 수입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복리시설, 헬스장 이용, 그다음 골프장 이용, 요가장 이용, GX룸 이용, 여러 가지 이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뭐라 한다? 잡수입이란다. 아파트에 그래 잡수입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돈 현장 가시면 정말 잘 써야 돼요. 잡수입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소장이 많아요. 법에 맞게끔 잡수입에 법에 맞게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법에는 지금 없지만 관리규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대로 잡수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돌아가시면 관리규약 잘 숙지하시고 잡수입 같은 경우 돈이기 때문에 규약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뭐예요? 통합하여 부과할 때, 그죠? 어떻게 해요? 고지서를 할 때는 게시해주고 개별 통보해줘야 되죠. 입주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 틀린 질문은 뭐예요?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죠.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건몇개 어지 없죠. 하자 쪽.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그쪽에서 집행하고 관리 주체에서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이제 집행하는 거죠. 자, 12번, 1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 공주법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는 뭐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것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것도 질문 나오면 중간에 나오면 여러 번 쓰셔야 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 사용료, 적립금, 진단 실시 비용. 그 밖에 대통령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진단 실시 비용은 별도죠. 관리비는 주민들 공개하면서 다 K아파트 다 올려야 되는 거고요.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현재 얼마에 있는지, 세대당 얼마 부과하고 있는지, 그 밖에 대통령 정황 사항을 어떻게 다 알려줘야 되죠. 진단 실시 비용은 별도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13번. 공주법상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사용료로 받은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번 보죠. 승강기에 소요된 전기료, 안전진단 실시 비용, 생활 폐기물, 지역 난방에 공동체 난방 급판비, 관리용품 구입비, 가구 사용한 전기료, 장기선 충당금, 인양기에 사용, 인양기 등 공동 전기 사용료.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자,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요. 승강기 유지에 대한 전기료, 공동 전기료가 되겠죠. 생활 폐기물, 그다음에 지역 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사용료죠. 사용료. 그렇죠. 기타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구분해야 되고요. 구분해야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 안에 있는 수선 유지비가 되겠고요. 따로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세 가지가 기역, 디귿, 리을이 사용료에 해당되겠네요. 사용료가 뭐냐? 이거 찾는 거죠. 자, 14번째 보겠습니다.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관리비와 구분하래요. 어떤 것들을 관리비와 구분해야 되는 것들. 아까 구분 두 가지 있었나요?
구분 두 가지 있었죠? 따로 부과하는 거 말고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점검비용, 진단비용 뭐가 있었나요? 진단비용하고 장기선충당 이두 가지네요. 그죠? 14번에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사용료고요. 이건 충당비하고 이렇게 수선유지비죠. 점검비용도 일반 관리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구분의 증산은 똑같이 나왔네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에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따로 구분해야 하는 것.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죠. 실시비용.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의자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관리비 산정, 월별 정산제 특징을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참,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파트에 가면 관리비를 두 가지로 구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예산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산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2개월을,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을 우리 아파트에서 부과한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100만 원씩 부과하면 된 거죠. 일괄적이죠. 일괄적이니까 편하게 했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산제로 하죠. 정산제로. 쓴 만큼 부과해라. 쓴 만큼 부과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죠. 쓴 만큼 부과하는 게 정산하는 게 어렵죠. 좀 복잡해지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월 정액 징수. 이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정액 징수는. 정액 징수는 이제 예산제겠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물가 변동의 정의에 용이하나, 회계 처리 간편하나, 이것도 저쪽에, 회계 처리 간단한 건 예산제겠죠. 가격 부담이, 이것도 예산제일 거고. 정신상 번잡하지였죠. 장애 정산제를 하니까. 그달 그달. 매월 사용한 만큼 부과해야 되니까.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 어떤 게 맞겠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맞아요? 이거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물가 변동에 적응이 용이하고 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그래서 정산제를 하는 게 전에는 이제 법이 하도 이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관리비가 왜 들쑥날쑥하냐 이런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법으로 이제 예산제가 들어왔던 거고요. 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과하죠. 예산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돈이 더 많이 집행되고 덜 집행됐는데 더 많이 부과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다시 정산제로 하죠. 정산제로 쓴 만큼 부과하게끔. 그래서 정산제로 지금 개정을 많이 잡고 있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공제법상 관리 주체가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모두 거르시오.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 모두 거르래요. 모두. 자,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비, 어떠나,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 장기충당 아니죠. 이건 사용료죠. 사용료죠. 얘도 사용료죠. 이거는 따로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거. 그럼 결국은 수선유지비하고 관리기호 사용료는 일반 관리비니까, 그죠? 수선유지비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 장기선충당금은 관리비 구분의 항목이고, 생활수수료, 우물을 관리성과 운영비로 사용료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다. 그래서 수선유지비하고 관리비 사용 전기료를 4번에 맞는 답이 되겠다. 17번은 4번 되겠네요. 자, 18번 수선유지비 구성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수선유지비 구성 내용이에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뭐예요? 장기선 충당금에 제외됐던 부분들을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선 1번 보겠습니다. 장기선 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지경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 되겠죠.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축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의 보수비용 및 재방 검사비가 뭐야? 수선 유지비에 대해죠. 그다음 안전진단 실시비용,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뭐예요? 수선 유지비.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안전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 뭐라고?
따로 소유자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등의 예방비용도 뭐지요? 그다음에 점검비용도 수선유지비에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진단비용하고 장기연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부분 따로 별도로 부과하고 있죠. 구성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기연충당금 제외된 부분들, 냉난방비의 청소비, 소화기 충격비,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 재방검사비, 재난재해 등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도 수선유지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자, 1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용목이 아닌 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요. 급탕비는 쓴 만큼 돼갔죠. 위탁관리 수수료는 임대인이니까 있나요? 없나요? 수선유지비는 아까 본 것처럼 일반관리비 마찬가지고 진흥홈네트워크 개설료도 사용되죠. 위탁 수수료는 누가 해요? 임대사업자니까 그죠? 위탁 수수료 자체가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틀린 질문은 위탁관리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과하지는 않죠.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주는 경우가 있죠. 위탁관리 업체에.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져 있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리비를 비교 한번 해보면 공동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항목하고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에 의해서 19가지죠. 뭐가 빠져있어요? 위탁수수료가 빠져있죠. 위탁수수료가 빠져있습니다. 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냉난방 청소비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진흥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까지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틀린 거 위탁수수료는 없죠. 네, 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아닌 것이 뭐예요? 위탁서 2번 되겠죠, 19번에.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이것도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공중법상 국가 또는 지방단체 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그때 체납이 돼서 관리비가. 그때 국세 체납 처분,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20번에 어떤 거예요? 20번에 장기선 충당금하고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이 법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따라서 하죠. 이따 주관식으로도 한번 나올 거예요. 장기선 충당금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국세법,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뭐가? 장기선 충당금하고 관리비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비 등으로 관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보시죠. 관리 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를 포함하죠. 두세 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관리비가 따로 부과할 수 있죠. 인양기하고 같이 가죠. 자, 관리 주체는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 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되죠. 이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장기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는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 이용에 대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있죠. 따로. 따로가 이제 두 가지가 돼 있죠. 네 번째,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정하는 예금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죠. 그죠? 입주자 대표에서 지정하는. 왜 그래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면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게 해야죠. 그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죠. 은행에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이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리 주체는 장기적 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해야죠. 관리비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이 경우 복수인감이 나와야 되죠. 이 경우 관리선장은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의 감사인감, 여기가 안 나오네. 감사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죠. 감사가 아니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죠.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은 복수로 등록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하는 거는 관리사무소장이죠. 일반관리통장하고 장기선 충당통장은 당연히 소장 이유로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선 충당금의 충당금 계정은 통장은 별도로 하되 누구하고 회장에 하고 등록을 할수 있다. 의무사항이 비의무사항이죠.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나오네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마지막 주관식 문제겠네요. 22번 3번 같네요. 22번 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관리비하고 회계까지 갔어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의무 관련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누구로부터 관리의 책임을 누구로부터 걷어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야 되나요? 누구부터 하죠?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되겠죠. 세 번째, 관리 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인양기하고 공동 시설 사용료하고. 네 번째, 관리 주체는 주민 공동 시설에 인양기 나오네요. 인양기 따로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인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경우, 뭐를? 두 가지죠? 체납된 경우에는 장기선 충당금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세법에 따라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관리비하고 장기선 충당금이 있었죠. 틀린 질문은 22번은 몇번 될까요? 2번이 되겠네요.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소유자한테 징수해야 되는 거고요. 자, 23번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공직법상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으세요라고 옳은 짐을 찾는 거네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 부과한 관리 주체는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 관리 정보실에 공개해야 된다. 다만 뭐는 잡수면 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이건 틀린 겁니다. 다 해야 되죠. 잡수입도 해야 됩니다. 틀린 점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관리 주체가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를 포함해서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의 급여는 따로 부과. 이건 맞는 질문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관리하되 장기선 충당금 관리비 등을 따로 해야 되죠. 별도로 해야 되죠. 예치한 게 같이 예치하면 안 돼요. 이것도 틀린 질문 같네요. 이건 맞는 질문이고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난방 급탕 소요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며 급탕비는 급탕용 의류대 및 급탕 용수비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는 질문 같고요. 맞는 질문이 지금 요거하고 이렇게 되네요. 수선유지비는 냉난방 설비, 수선유지비 기억나죠? 냉난방 설비, 청소, 소화기 충전비 등, 그죠? 나오고 보수, 재방 검사비까지 이것도 맞는 질문이네요.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되어 있네요. 니은 리을 미음 몇번 있네요? 니은하고 미음만 있네요. 그러면 4번이 되나요? 4번? 네. 자, 하나 더 있었으면 리을까지 가겠죠. 리을 하나 더 있었으면. 리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질문이고, 우리 여기서는 이제 니은 미음만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3번까지 주관식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리를 하자 보면 구분해야 될 부분들,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 사용료하고 구분된 거. 그다음에 따로 부과하는 것. 그다음 구분해야 되니까 장기적 충당금하고 진단 비용은 따로 구분해야 될 거. 이세 가지를 네 가지를 이제 구분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게요. 자, 112페이지 주관식 진행하겠습니다. 주관식. 112페이지 주관식. 자, 공제법상 관리주체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쓰시오. 자, 300세대 이상이에요. 300세대 이상이면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외부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매년 몇 해요? 매년 몇해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죠. 해당 공동주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3분의 2예요. 3분의 2. 써보셔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이걸 쓰셔야 돼요.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3분의 2. 이거 못 쓰는 경우 있어요. 시험장 가면. 3분의 2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1년에 매년 한번 받으셔야죠.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9월달 안에, 9개월 안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되는데, 뭘 받아야 이네 가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9월달까지. 9월달 이내. 보통 보면 회계를 결산 보고 2월달에 결산 보죠. 2월달에. 2월달 결산 봅니다. 2월달 결산 보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 결산을 전년도 2021년도 회계를 2월달 지난달까지 다 봤죠. 다 보고 나서 2월달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9월달까지 9월 7개월 7 7개월 안에 다 봐야 돼요. 7개월 안에. 7개월 안에. 그래서 9월달까지 감사를 종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감사인은 제출해야 되고요. 어떤 걸 봅니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익처분계산서 이네 가지를 보죠. 이것이 이제 회계감사의 큰 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300세대 이상은 매년 이래 봐야 되고요. 언제까지? 9월 달까지 9개월 이내에 다 받아야 되고요. 뭐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익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 그다음에 주석. 전에 현금흐름표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고요. 자, 주석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료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죠. 전 시간에 저희가 풀었는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에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자에게,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죠. 그게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되겠죠. 전기료. 전기료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용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 사용료,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지역 난방에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다섯 번째, 정화조 오물 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여섯 번째, 생활 폐기물 수수료. 일곱 번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전체적인 보험료.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험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어떤 사고로 아까 세대 들어갔는데 파손하는 경우가 생기죠. 2차적인 피해 생겼을 때 이때 보험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데 이 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입주자 대표 운영비, 아홉 번째 선관리 운영비. 이 아홉 가지가 뭐다? 사용료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일반 관리비하고 부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가 쉽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제법상 관리비 등 공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뭐가 들어갈까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 부과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그죠?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두 군데죠. 두 군데 동별 게시판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를 해야죠. 모두 관리비 말고 모두 잡수입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죠. 뭔가
그래서 잡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잡수입. 잡수입까지 해야죠. 세 군데 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 관리 정보 게시판 시스템까지 하셔야 되죠.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공증법상 관리비 등에 예치하는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땡땡땡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의 뭐를 그죠?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보면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요. 번은 장기성 충당금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하고 이때 관리 사무소장 지인과 입주자 대표회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여. 여기 보면 인감이라는 인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인감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인감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그런 인감이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통장 저기 도장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감으로 하고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감을 목수로 등록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수선유지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냉난방설비의 총소비, 그다음에 가로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의 보수유지비 및 재방검사비죠.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수화기 뭐예요? 충격비. 그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진단비예요. 점검비용이에요. 뭐예요?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에요. 안전점검비용이에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와 뭐?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까지도 뭐 한다? 수선유지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장기선 충당, 장기선 계획서에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수 용역에는 용역 공사 금액, 지정시는 자체 인건비도 수선유지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공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법이 바뀌었죠. 내역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역 공개해야 돼요.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죠. 몇 세대죠? 150세대? 아니요. 300세대 아니에요. 의무관리 아니니까 그 이하겠죠. 150세대 이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100세대겠죠. 100세대. 100세대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뭐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장은 법적 관리 주택관리사가 없지만 관리인은 뭐예요? 직권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00세대인 건물에는 해야 됩니다. 뭐를? 관리비를 공개를 해야 되죠.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전환주택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왔죠. 의무관리. 우리가 의무관리 아닌데 이제 전환하겠다는 거죠. 주민 동의받아서 전환하겠다는 거죠. 3분의 2 동의받아서 의무관리하겠다는 그때 이제 절차를 한번 보죠. 전환신고입니다. 신고의 의무는 누가 해요? 신고의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해야죠. 관리인은 대통령의 정의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한다라고 하면 주민의 관리인이 하지 않은 게 입주민의 10분의 1 주관식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10분의 1 이상이 영서에서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되죠.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관리 방법은 입주자대표 구성해야죠. 관리규약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 신고가 끝난 또 3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3개월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3개월 이내에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주간식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업장 선정이죠. 업장 선정은 대표, 입주자 대표 구성 신고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관리규약 제정은 뭐예요? 제안은, 관리인이 제안하죠. 입주자 대표 최초에 입주자 대표 구성이 없으니까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으로 확정짓죠. 그리고 관리인은 신고해야 된다까지 여러분께서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 전환 사항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자, 공직법상 관리비 등에 대한 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용어를 쓰시오. 공직법상 공동주택의 무엇은 다음 각호의 관리 등을 정보 시스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된대요. 어떤 것들? 아까 관리비 10가지 항목 있죠? 관리비 10가지 항목. 그리고 또뭐 있어요? 그거 말고. 장기선 충당금 있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있죠? 관리인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용료까지, 사용료하고 잡수익까지를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거 자동으로 다 돼요. 현장 가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이어서 지금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다운받는 거 그대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현장 가면 굉장히 쉬워요. 네, 재무제표 자체를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첨부 파일 올리시면 다 돼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다 이게 들어가 있죠. 이 내용들이. 사용료, 관리비, 장기선 충당금, 그다음에 잡수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K아파트에 올려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가려면 어렵지 않다. 그냥 첨부 파일 회계 처리한 거 그대로 K아파트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 관리사무소장이 현장 갈때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들 하시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현장에 어쨌든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고 2차까지 합격하시면 현장에 이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관리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일반 관리비부터 10가지 있었고요. 구분 그죠? 아까 기억나시죠? 전 시간에 그다음에 대통령 연한 9가지 기억나시죠? 이거를 다 전산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민들한테 관리비 고지서로 보내주죠. 그리고 그 고지서를 게시판에 동별 카페 게시판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까지 다 올리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그러니까 관리비 예측에 관한 사항이냐? 관리비 예측하면 누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나와야 되죠. 8번 보시면. 공동주택 집주자 관리한 경우에는 뭐요? 어디 부분에 운영에 대한 필요한 건 경비죠. 관리비 예측은 공용 부분이죠. 그다음에 소유자 나왔죠?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모든 민업한 때는 반환해야죠. 뭐 하나가 뭐죠? 여기 하나 소유자는 뭐요? 장기선 충당금이죠. 장기선 충당금.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선 충당금. 또 하나 보죠. 또 하나.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죠?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 체결하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죠. 예, 누가? 입주 예정자, 소유자죠, 소유자. 그다음에 관리비 예치기는 징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까지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공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체납을 할수 있죠? 어떻게? 국가나 지방세법에 따라 할수 있죠. 뭐를? 관리비하고 뭐예요? 장기선 충당금이죠. 장기선 충당금 관리비죠.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지방단체가 관리 주체 된 경우에는 할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따라서?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공직법상 회계 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령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 어느 경우에 가로에 해계 감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해계 감찰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입자 등이 몇 분이 연세일 때는 요구한 경우, 의결한 경우 어떤 경우예요? 300세대 이상 미만인 경우죠. 300세대 미만인 경우. 그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인이죠. 감사인이 300세대 미만인 감사인한테 받는데 10분의 1을 할 때는 받아야 되죠. 10분의 6. 우리 받읍시다. 의결해서 받읍시다 할 때는 받아야죠. 그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자, 300세대 이상, 이건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안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을 때 거꾸로 하면 되죠.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연상을 받지 않는데, 왜? 관리비 안 내려고. 이두 가지 요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300세대 이상인데 관리비를 내기 쉽지 않, 해계감사를 내고 싶지 않아. 왜? 우리 관리 주체에서 관리사무소장 해계 담당자가 해계 처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으니,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조건이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하나 하고요. 그렇지만 300세대 미만은 법에는 받으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꼭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연서에서 요구하면 연서에서 의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요? 해계 감사비가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에 대한 공동주권사 용어를 쓰시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업 주체가 사업주의 입주 예정자에 감안서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체결한 관리 계약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이죠. 관리비 예치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관리비 예치금 한번 써보셔야 돼요. 관리비 예치금 눈으로 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럼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시험장에서 못 써요.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돼요. 3분의 2, 10분의 1 써보셔야 됩니다. 자, 12번. 자, 사용료에 대한 거네요. 사용료에 대한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사용료. 전기료, 수수료, 가스 사용료. 뭐예요? 지역난방인. 그 다음에 정화조, 오물수수료, 임차인 대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네. 임차인 운영비하고 또 하나 뭐죠?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있나요? 생활폐기물 수수료. 자, 그러네요. 자, 사용료. 어디? 민특법에, 민간임대특별법에 관한 사용료는 이 일곱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추가로 또 있죠. 추가로. 자,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에서 있는 거죠. 민특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나까지죠. 보험료, 입주자 대표 운영비, 선거관리. 요거 빠지고, 나머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난방,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폐기물, 임차인 경비. 공동주택관리법은 보험료, 운영비, 운영비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임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보험료 자체를. 그죠? 마찬가지, 임차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안할 거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법이 들어와야 돼. 지금 임차인 대표의 법으로 이제 강제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법으로는 보완이 안 됐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관리비 사용료에 관한 설명에다 들어갈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뭐는 산정 징수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 및그 사용 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누구야? 2번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에는 몸에게 공인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의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임대사업자하고 시장군수청장에게 임차인 대표는 따로 공인회계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임대사업자는 산정, 징수, 관리비, 사용료, 징수 및그 사용 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서 서류와 함께 보관하면서 임차인 대표가 열람을 있게 하면서 공인회계사에 따로 의뢰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관식 마지막 14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300세대 이상은 뭐 해야 된다? 9개월 안에
9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되죠? 감사, 회계감사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인정처분계산서하고 또 하나 뭐야? 주석이죠, 주석. 주석을 받으셔야 된다. 이네 가지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죠. 자, 하나 더 보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됐는데 1개월 이내에 자, 이거를 다 했어요. 언제? 결산본 거를 2021년도 결산본 거 2월 달 결산 보죠. 그 다음 연도 2월 달 결산본 거를 9개월 이내에 감사를 하죠. 그 결과를 이걸 본 결과를 감사인은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얻다가 제출하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시스템까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에 대해서 주관식하고 객관식 다 풀어보았고요. 구분하는 문제, 사용료와 관리비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따로 부과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몇 가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